대한민국 FA컵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 하나원 큐 FA컵 1라운드 거제시민축구단과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를 먼저 거제시민축구단의 베스트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준 골키퍼, 이준석, 최주용, 최한솔, 유수철, 최승호, 정혁, 신재성, 이상진, 박상욱, 이시창 선수가 송재규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의 베스트11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박성용, 박성우, 박요한, 박찬빈, 이권표, 이준용, 이동현, 정민우, 안상민 선수가 김승희 감독의 베스트11입니다. 오늘 주심 박용록 주심이 맡아주시겠고 조정훈 1부심, 한승희 제2부심, 이지훈 대기심께서 오늘 고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전반전 초반부터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 이관표가 수비, 공격, 중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패스 공급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앞쪽이 박상욱이 그대로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박스 안쪽! 골키퍼,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8번 이준용 크로스! 하지만 굴절!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몸싸움, 수비 두 명! 박스 안쪽에서 다시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중앙으로 연결, 한 번에 원터치 패스! 그대로 박스 안쪽입니다! 수비! 반칙 선언됩니다. 소유권을 다시 거제시민 축구단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스로인 가져가는 대전입니다. 중앙 쪽으로 일단 전달해줍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뿌려줍니다. 앞쪽에 선수들이 있고요. 오른쪽 뛰어간 선수 있습니다. 중앙 쇄도하면서 일단 전달. 아크 정면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민우 득점. 지난 시즌에도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정민우가 올 시즌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뽑아냅니다. 수비 빠르게 복귀하고 있고 속도를 내면서 이동현이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더 받고 다시 뒤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대로 툭툭 치고 가면서 공간 쪽 바라봅니다. 원터치 패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수비 클리어링 성공합니다. 전달합니다. 한 명 제쳐내면서 다시 소유권 가져옵니다. 오른쪽에서 볼 전개하는 대전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그대로 속도를 내면서 밀고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땅볼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 걸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까지 다시 한번 슈팅 빗맞았습니다. 전진 패스 앞으로 길게 보내줬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 클리어링 성공. 꺾어놓으면서 원터치로 이어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상민 끊어내는 거제 중앙 전달 한 번에 중앙 쪽으로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일단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붙여줍니다. 반대편 흘러나갑니다. 수비하고 있는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크로스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골키퍼 펀칭! 뒤쪽 헤딩! 수비가 빨랐습니다. 앞으로 길게 찍어 차줍니다. 오른쪽 측면 열렸습니다. 오픈 찬스. 앞쪽에 수비수와 매치업. 빠르게 동료 찾아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부근 박스 안쪽에서 이어받았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굴절. 네, 템포를 늦춰가면서 측면 중앙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전개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수비력으로 막고 있는 거제시민축구단입니다. 한 번에 전달 찍어 차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이상민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후방지역으로 빼줍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에 붙여봤습니다. 가슴으로 이건표 받았습니다. 왼발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정민우의 멀티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2대0으로 달아납니다. 정민우 선수 작년 시즌에 좋은 폼을 올 시즌도 첫 경기부터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짧게 수비 진영으로 건네줍니다. 툭툭 치고 올라가면서 속도를 냅니다.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달해줬고 이준용
앞쪽으로 전달. 이상민이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이상민의 득점! 전반전 39분 3대0으로 달아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2대0이 나온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3대0까지 달아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앞으로 멀리 헤딩으로 뒤쪽 떨궈줍니다. 신재성이 이어받고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볼 이어받았습니다. 이시창이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했고 수비 3명 크로스 붙여줍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한 번에 보내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헤딩 골키퍼 박태원까지 전달됩니다. 왼쪽에서 이어받고 네, 이렇게 2022 하나원큐 FA컵 1라운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두 골 그리고 안상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3대0으로 전반전을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이 앞서간 채 45분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 골 한 도움을 올리면서 3대0까지 리드를 하는데 보탬이 됐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했습니다. 한 번에 전진 패스 찍어줍니다. 오른쪽 이어받았습니다. 그대로 땅볼 크로스 수비 달라붙습니다. 좁은 공간 볼 계속 높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래핑 받고 수비 달라붙습니다. 일단 볼 소유권 가져오면서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다시 한번 슈팅 박태원 골키퍼 끌어안습니다. 후반전 첫 슈팅을 기록해봤던 조용히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딩! 옆구물입니다. 왼발로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딩!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건표가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딩! 일단 바깥에서 볼 전개합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붙여줍니다. 반대편 일단 수비 따라가고 11번 이동현 살려냈습니다. 이동현 수비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스텝 오버 슈팅 막힙니다. 그리고 수비 클리어링. 동료를 바라보면서 이곳저곳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창대가 아크 정면으로 뿌려줍니다. 일단 볼 계속해서 살아나 있고요. 김창대 찍어 차줍니다. 박스 안쪽 슈팅. 그 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옵사이드 선언. 측면에서 볼 이어받고 땅볼 크로스 전달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수비 성공이 됩니다. 이영석의 수비. 이관표의 왼발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왼발로 보내줍니다. 뒤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대전한국철도가 네 골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이관표 선수의 이번에도 왼발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슈팅까지. 빠르게 공격 올라갑니다. 그대로 골키퍼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김상중 헤딩 뒤쪽으로. 일단 다시 한번 공격 전개해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한 번에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헤딩 그대로 휘슬이 울립니다. 김창대가 서 있고요. 김창대 프리킥 직접 갑니다. 골대 상타. 김창대 그대로 벗어납니다. 왼쪽 다시 중앙쪽 잘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전방 쪽으로 찍어 보내줍니다. 이동현이 받았습니다. 앞쪽에는 이상민이 있고요. 스텝 오버 후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굉장히 좋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앞쪽 헤딩 왼쪽으로 볼 전개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여기서 휘슬이 불립니다. 김지석이 페널티킥 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지석 슈팅 들어갑니다. 김지석의 추가골.
이제 점수는 5대0입니다 후반전 82분 김지석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김윤진이 골키퍼에게 일단 굴쳐줬습니다. 위기입니다. 거제시민 쪽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0.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의 거제시민 축구단을 꺾고 FA컵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